오늘 월드 리포트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호주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는 아침 기온이 좀 약간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가요? 어제부터 날씨가 또 되게 따뜻해졌고요. 네네. 지금 한 2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또 습하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낚시하기에는 좋은 그런 날씨네요. 네, 근데 실망스럽게도 네네. 지난 주말 동안 그렇게 낚시를 가고 싶었는데 바람이 심해서 못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이게 바람이, 네. 바람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낚시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게 다 합이 맞아야지 이 낚시가 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정말 그 많은 그... 물속에 많은 그 고기들을 놔두고 낚시 때문에 못 다녀오셨네요. 네, 못 다녀서 참 한 주가 이렇게 즐겁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낚시를 못 갔다 오면 한 주가 이렇게 즐겁게 시작이 안 되네요. 저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주에는 무늬오징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 말씀하셨던 어종 중에 뱅에돔 지브라라고 뱅에돔인데 네. 이 줄무늬가 그 얼룩말처럼 줄무늬가 있는 그 뱅에돔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오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지브라피쉬로 그냥 불리는데요. 네, 네. 지브라피쉬. 그게 이제 종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 뱅에돔하고 똑같은 그 지렐라라는 그 종에 속하고요. 네.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도 좀 줄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형태는 뱅에돔이랑 거의 일반 뱅에돔하고 흡사한데, 네. 좀 줄무늬가 있고 약간 좀 갈색을 띠고요. 아. 얘들은 주로 그 풀을 먹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풀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지브라피쉬를 잡을 때는 주로 그 한국에서도 쓰는 그 스윗콘이나 네네. 아니면 그 빵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오. 부치거나 네네. 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또 새우도 먹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호주에서는 크릴 새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바나나 프론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사서 조그맣게 썰어서 그걸 미끼로 쓰면 또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네. 미끼가 좀 약간 저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미끼네요. 근데 이 실상에서 네. 이렇게 구하기 쉬운 그런 걸로 이제 미끼를 사용하시네요. 그렇죠. 저번에 그 FTV에서 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보니까 그분은 완두콩으로 그 뱅에돔을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여기서 한번 완두콩을 시도를 해봤는데 네네. 호주 뱅에돔들은 완두콩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호주 뱅에돔들은 스윗콘에 관심을 보이는 네. 걸로 네. 오, 네. 맞아요. 이게 낚시가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환경에 네. 맞춰가지고 하는 게 낚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또 낚시를 계속 가게끔 하는 그런 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번 가서 언제나 많이 잡히면 재미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재미있어요. 네. 정말 정말 맞습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진짜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미끼, 네. 뭐 이 채비는 어떤 그 뱅에돔 그냥 한국에서 쓰는 그 채비랑 비슷한가요? 네, 뭐 그 낚싯대는 보통 뭐 1호대나 1.2호. 네네. 좀 사이즈가 큰 게 물 것 같고 그걸 노리고 싶다 그러면 한 1.5호 정도 대를 쓰고요. 네네. 뭐 줄은 2호 정도 네네. 원줄 그리고 목줄 뭐 1.75호나 1.5호 정도 그 정도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한번 밑밥을 줘서 네네. 몰려들면 네네. 그 정말 물 주변이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얘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찌랑 바늘이 막 움직여요. 얘네들 그 헤엄치다가 이렇게 등에 부딪혀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입질인 줄 알고 채보면 허침질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와.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진짜 그런 개체수를 보면은 와, 저거 진짜 빨리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저희는 또이 갯바위에서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 그런데 정말 호주는 확실히 어족 자원이 정말 풍부하네요. 네. 근데 그 정말 희한한 게 얘들이 뭐 아침에 해가 뜰 무렵 네. 그리고 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거의 끝날 무렵 뭐 그럴 때까지는 엄청나게 입질을 하다가요. 네. 또 어떤 순간부터는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눈앞에 이게 보이는데도요? 물때 영향인지. 네. 오. 오, 좀 그럴 때는 희한하네. 아예 그냥 접고 오징어를 잡아야 돼요. 아, 오징어 낚시도 아, 무늬 오징어 낚시요? 네. 아,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낚시터가 네네. 그뭐 제가 만약에 감성돔을 잡으러 가든 네. 아니면 지브라피쉬를 잡으러 가든 거기에서 오징어까지 대부분 같이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와,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네. 네, 좀 그런 게좀 장점인데 네.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한국에서 낚시하는 게더 부러워 보여요. 아, 배 왜요? 타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운치 있고 아, 보통 멋진 갯바위에 서가지고 낚시하고. 호주의 갯바위는 한국과 또 다른가요? 네, 여기는 시드니에서 제가 좀 오래 살았었는데요. 네네. 시드니는 갯바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아. 거기는 그 너울성 파도가 좀 심하게 치는 편이어서 네네.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쪽 애들레이드는 안전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갯바위가 되게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수심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좀 찌낚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선 주로 어디서 찌낚시를 하냐면 그 방파제 같은 데 있죠. 그 네네. 요트나 보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쪽 그돌 방파제 쪽에서 주로 낚시를 해요. 그러면은 수심도 나오고 네. 뭐 이것저것 좀 어종도 몇 가지는 잡히고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를 탁 노리고 가서 낚시하는 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저희는 또 이렇게 호주에서 낚시하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어족 자원 풍부한 걸 보면 와, 저기 가서 낚시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네. 서로가 입장이 바뀌니까 다른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게 부러운 것처럼 낚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금 지브라스시 그 뱅에돔은 사이즈가 보통 어느 정도까지 낚이나요? 얘들은 지브라피쉬는 사이즈가 큰게 잡히잖아요. 뭐 제일로 큰거 잡힌 게한 40cm 정도, 네. 대부분 한 30cm에서 35cm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주 확뭐 씨알이 크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 뱅에돔이 세 가지 종이 있는데 네. 이 지브라피쉬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저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잡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이즈가 가장 작은 뱅에돔이고 네. 정말 큰 사이즈의 뱅에도 뭐 6자 이상 잡히는 데는 그게 이제 주로 시드니 쪽에서 잡히는 블랙 그 락피쉬라 그래가지고 드러머라는 고기가 네. 그게 이제 큰게 잡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이게 지역마다 또 이게 다르네요. 네. 네, 지역마다 조금 잡히는 게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 주는 뭐 지난주는 이제 바람 때문에 바람이 터져가지고 이제 출조를 못 하셨는데 이제 이번 네. 주에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날씨가요? 날씨가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주중에는 날씨가 좋다가 네. 주말 되면서부터 이렇게 날씨가 좀 바람이 그다음에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좋게 바뀌기를 좀 고대하고 있어요. 아, 요번 주는 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소식이 좀 바람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제가 이번 주 네.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가능하면 나가서 좀 생생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번 주 출조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더 좋은 조항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호주 애들레이드 블랙비 통신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민물조항 알아보겠습니다.